네, 이번 시간에는 제임스 버트필드 작곡 이제 매개의 추억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영어 제목은 When You and I Were Young 매개 그렇습니다. 당신과 내가 젊었을 때그 추억의 매개 뭐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유명하고 이 노래가 멜로디가 너무 좋아서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나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교과서에 많이 등장을 하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노래부터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aggie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 얽힌 이야기가 있는데, 이 작사는 조지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를 썼습니다. 캐나다 사람으로서 존스 홉킨스 대학의 철학 박사입니다. 그가 이제 학교 교사였던 젊은 시절 제자인 매기 클라크와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집 부근에서 물레방아 도는 개울 옆에서 데이트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그 로맨스 사랑의 이야기를 시로 쓴 것이 이 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존슨의 그 시집 단풍잎이라고 하는 시집이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수록된 이 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존슨과 매기는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그 클리블랜드로 이사를 가서 이제 결혼생활을 시작하는데 그만 매기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사랑해서 결혼한 그 결혼이 오래 지속되지를 못하고 잠시 그냥 결혼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나 애석한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곡이 참 어떻게 보면은 좀 슬픈 그런 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사를 제가 읽어 드려보면 추억 어린 경치를 바라보려고 오늘 나는 언덕에 올라가 보았소, 매기. 겨울과 낡은 물레방아, 먼 옛날에 두 사람이 서로 얘기를 나누던 그곳에 가장 먼저 피는 데이지 네온 풍기는 곳.
개울의 흐름도 물레방아도 그대와 내가 젊었을 때 그대로였소. 지금은 늙어서 백발이 된 두 사람. 인생의 시련도 종말이 가깝군. 옛날의 노래를 부릅시다. 두 사람의 젊었던 무렵의 노래를. 이런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개의 추억은 미국에서 아주 그 뭐 대중적인 그런 그 파퓰러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또 부르면 더욱더 감동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생각난 김에 발성법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노래를 부를 때 키를 재듯이 다리를 벌리고 이렇게 쭉 바로 서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셔서 이렇게 전신, 이렇게 전신, 이 허리 운동을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신 이제 흔들기를 하시고, 이 배는 이제 배가 이제 유연하면서도 탄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를 많이 움직이는 운동,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턱 운동, 또 혀 운동, 또 어깨를 이렇게 돌리는 운동, 그 다음 고개를 돌리는 운동, 네. 그리고 입은 입 안에 이제 이렇게 오물거리면서 침이 나오도록 이렇게 허밍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입안이 건조하지 않도록 윤활유가 생기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호흡의 3단계, 10초 이상 확 내뱉는 거, 그 다음에 3초 멈추는 거, 그 다음에 3초 동안 들이마시는 거, 반드시 엎드려서 하시면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예. 내쉬고 멈췄다가 들이쉬고 그렇게 들숨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엎드려서 호흡을 느끼며 노래하는 겁니다. 이때 반드시 등뼈가 움직이는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리랑을 부르면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렇게 할 때, 호흡을 할 때 이렇게 뼈가 움직여야 됩니다. 등뼈가. 그래서 노래할 때, 노래할 때는 반드시 이 등뼈가 움직이면서 우리의 생각이, 소리가 이 갈비뼈 쪽으로 뒤로 가가지고, 등뼈 쪽으로 가가지고 소리가 올라와서 이 후두를 지나가지고 이 목 안에, 저 안에 연구개라 그런다. 물렁물렁한 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올라와서 이제 입에서 이 딱딱한 부분, 경구에 공간을 울려서 이제 이 앞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이 어떻게 되냐면 뒤쪽으로 가서 이제 목공을 통과해가지고 뒤쪽으로 가서 앞쪽으로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것을 이제 상상을 하시면서 하면은 좋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가슴을 높게 하고 쭉 펴고 이 노래할 때 제가 포옹하듯이 하라 그랬습니다. 하면 이게 움직여집니다. 항상 호흡을 하실 때 이렇게 뒤에 움직여지도록 이렇게 이런 자세로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에 이오우 기본 모음에다가 모든 모음은 위치가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소리는 어디까지나 두성 쪽으로 가야 된다. 머리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위치는 아가 낮고 다 다르지만 이눈 쪽으로, 머리 쪽으로 이가 제일 앞에 붙는 소리, 이 앞에 붙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다이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이 아는 밑에서 나지만은 이에 초점 맞춰서 이 포커스를 두성적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어이 에이 우이 오이 어이 그 서양의 발성은 무조건 두성을 추구합니다. 두성아 잘라 소리 안 나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시킵니다. 그것을 아시고 그래야지 소리가 멀리 가고 그게 말하자면 이제 소리가 앞에 붙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하실 때는 이제 걸어 다니면서 노래하시고 거울 보고 노래하시고 자기 얼굴을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다음에 공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매개의 추억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